되게 귀엽잖아요. 자, 일단 습관 파고 볼게요. Differentiated instruction can provid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ies needed to succeed in a fast-paced class in spite of any learning deficiencies. 자, 이 질문은 저는 공항에서 본 질문입니다. 공항에서? 여기부터 이제 공항에서 본 질문입니다. 아니다, 이거는 한번 봤었고 오늘 아침 비행기에서도 봤네요. 뭐는? Differentiated instruction. 차이? 차이를 주는 교육인 거지. 그러니까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는 거야. United가 아니고 Differentiated, 갈라놓은 교육이 can provide. 제공할 수 있죠. Provide는 A, 이들이 쓰죠. 학생들에게 뭘 제공할 수 있냐면 기회인데 어떤 기회예요? 필요가 필요 되는 기회죠. 기회의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이기 취급해줘야겠지?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PP의 단점인 거지.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필요한 게 훨씬 전해졌잖아. 필요한 기회라는 게. 네.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선생님들은 조금 장난을 할 수도 있어. 시험 문제에서 잘은 하진 않지만 경영고상 수준이면 잘 안 할 거예요. 필요되는 경영이죠? 뭐 하는데? 성공? 성공이요. 어디서 성공하는데? 빠른 속도의 수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되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대. 됐어? 네. 그러니까 교육을 획일화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해야지 아이들이 모두 성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. 이런 거겠지?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any learning deficiency 어떤 교육이 deficiency라는 게 원래 결함, 부족 이런 거죠. 배움에 결함이 있더라도. 됐어? 그러니까 배우는 데 따라서 누구는 읽기가 좀 늦고 누구는 쓰기가 늦고 이럴 수 있잖아. 즉 그런 거가 있더라도 빠르게 진행될까? 예를 들어 너는 읽기 못하는데 읽기가 존나 빨리 나와 버려. 그럼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차별화된 교육으로 아싸리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모두에게 준다는 거.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. The sense behind differentiated instruction. 본질은요? 어디 뒤에 숨겨져 있는? 그 차별화된 교육. 그렇지. 이제 그 개별화시킨 교육에 있는 본질은 뭐하는 것이다. 제공하는 것이야, 뭘. Multiple avenue. 복합적인. Multiple이니까 싱글이 아니라, 그치. 다양한 길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. 그치? 이거 앞에 내용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1번이에요. 그쵸? Multiple. 길인데 어떤 길이래? 자, for the world, to the world이니까 뭐뭐 하는 길인 거지? 네. 배우는 길인 거. 누가? 학생. 그치. 학생이 뭘 배워? 내용. 개념을 배우는 개념이죠. 그 내용을. 어떤 내용이야? Consider. 고려하는. 뭐를요? 그 독특함을 고려해 주는 거지. 그 각각의 개개인의 학생이요. 결국에는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같은 말 아니야. 네.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하라고. 네오. 그치. 아, 이 말이랑 이 말이랑 어차피 같은 문장이잖아. 그러니까 이걸 감을 딱 대충 잡으면 내가 굳이 열심히 안 해석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오니까. 그러니까 특히 영독이 이게 점점 더 심해. 한말 조금 바꿔. 한말 조금 바꿔. 한국말로는 존나 다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본질은 똑같아. So it is based upon 이거 기반을 두고 있죠. 어디에요? 그치, 전제지. 여기서 대선이 약간 동격이에요. 왜냐면 뒷문장이 완벽하거든요. No two students. 두 명의 학생이 are identical. 동일할 수 없다. 없다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거지. 차별화라는 거. 예전에 내가 수특할 때 얘기해 준 줄 알았어요. 원래 동일한이라는 말만 보면 이게 틀렸다라는 감이 올 것 같잖아. 네. 그치. 근데 그거를 부정을 뒤집어가지고 이 말이 이제 맞는 게 되는 경우. 이게 진짜 어휘에서 되게 좋아해. 꼭 있어, 꼭. 심지어 뭐 할 때? 비슷할 때요. 얘는 they are이겠지? 네. 그들이. 아, 네. 그들이 흥미, 그리고 appearance, 외모, 문화, 그리고 surrounding environment, 주변 환경이 비슷하더라도 두 명의 학생은 절대 동일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 기반을 둔대요. 쉽죠? 학생인데요. 아주 다양한 학습의 수준을 가진 학생은요. 어디에 숨겨져? 아, 랩실에. 망했다. 태권이와. 잠시 멈출게요. 교실로 오시기 바랍니다. 자, 아카데믹 수준에 그 같은 교실에 있는 얘네들, 다양한 레벨에 있는 놈들은요. 이거 한번 더 넣어줘야겠지. Can be provided. 제공받는. 그치. A가 빠져있는 거죠. 왜 수동태니까? 네. 뭘? 대안적인 assignment. 과제지, 그치? So that forbid students to perform at their proper level. 그들의 현재 수준으로 수행하는 학생들이 수행하는 걸 금지하는 다른 수준이어야 돼? 지금까지 뭔 얘기했어요? 계속 차별. 그치,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
대안적인 과제인데 말 이거 너무 쉬웠어. 그래서 대안적인 과제라는 거는 다 이 말뜻 속에서도 약간 그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걸 금지해버리면 안 되겠지? 여기 뭘로 바뀌어? 뭐 그치 뭐 언론 그치 대표적인 거 언론 소문 잘했어. 뭐 오형식이니까 이렇게 건드린 거 같아요. 똑같이 그치? 여기까지 이해 문제 없죠? 아니 이해 문제 없는 게 아니지. 한 문장 이해했으면 계속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. 좀 더 이런 수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차별화된 교육은요 effective 뭐 당연히 효율적이죠. 뭐 때문에? Because it expels the myths and practice of preaching to the tours and cookie cutter education. 자, 어려운 말이 있긴 있는데 뭐 답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거라는 거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, 그치?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겠구나라는 걸 찾았는데 여기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수업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. 이거 2차 정보, 1차 정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2차 정보. 2차 정보 속에 이런 말 있는 거 우리가 중시할 필요는 없지. 이거 만약에 진짜 이거 가지고 막 시험에 내지? 이거 진짜 존나 치사한 거 같아. 나 처음 봤어, 나도 저거. 프리치 투더 좀 뭐래?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. 그리고 쿠키 컬러 에듀케이션 뭐 천편일률. 나 이거 아까 씨 공항에서 뭐 혼자 타다니까. 그런 관습을 모았네. 이 단어를 잘 봤어요, 예전에. 주방 시킨다고. It provides 이거 계속 뭘 제공하네. 학생들에게 기회를 너무 좋았어요. 이거 문제로 봐요. To demonstrate 입증시킬 기회죠. 뭐를요? 능력. 기술을요. 어떤 기술? 그들이 가진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네요. 뭐 하는 것 없이 being penalized. 페널티 킥 할 때 그거랑 비슷한 거죠. 원래 penalized는 마비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뭐? 불리하게. 그치 불리하게 되는 거잖아. penalized. 이거 굳이 뭐 남자친구들한테는 좀 익숙할 수 있지 않을까? So for the ones 뭐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은가?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치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뭔데? 원 응? 스킬? 그치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원이나 원스를 찾을 때도 앞에 원래는 그렇게 말하잖아. 앞에 나온 거를 이제 대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명사 중에 하나 부정 대명사. 근데 사실상 대명사의 힌트는 때로는 뒤에서 꾸며주는 걸 보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. 어차피 그들이 가지지 않은 거니까 이게 꾸며주는 게 문제만 확인했으면 스킬이라는 건 금방 나오죠. 됐죠? 이렇게 해서 8번 정리할게. 뭐 너무 쉬워갖고 주제는 주제 문제는 못 낼 거예요.